신약 이야기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86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그림이 보면은 뭐 정신없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특별히 서구의 역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두 개의 바퀴가 있다면 그것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구의 철학사가 그렇고 또 사상사가 그렇고 실상은 그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를 형성해 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그 배경의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두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배경을 이루어 갔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7쪽에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채 방랑하는 유대민족. 여기 보면 유대민족이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채 방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바로 신약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같이 한번 역사적인 배경에 네 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 문화 사상적 상황, 영적 상황. 정치적인 상황은 대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쭉 그려와서 너무 뭐 이제는 그냥 자다가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요 지역, 특별히 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의 이 지역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강대국들이 늘 넘보는, 그래서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 그리고 여기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또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있죠. 이것이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됐었습니다. 구약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애굽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시시탐탐 노렸지만, 그러나 애굽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알려진 페르시아가, 메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지중해가 이렇게 해서 에게해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온 커다란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곳이 또 다시 한번 각축을 벌이게 되죠.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이 어떤 정책, 식민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황의 변화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상 로마 제국이 되게 이제 AD 한 70년경으로 보는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되거든요. 완전히 함락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실상은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어떤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강대국들 가운데 다섯 번째인 로마. 이 다섯 번째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보겠죠. 이 다섯 번째였던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통치했던 대제국으로서 강력한 법에 의해 통치했던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였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단호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다. 그래서 비교적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적은 지역에는 분부왕. 다시 말하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상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을 굉장히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길은 다 로마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진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교통의 질서, 교통의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길을 닦아놨습니다.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뭐냐면 과거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유럽 세계로 전할 수 있었던 데는 로마가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길이 있는가? 지금은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길이 세계를 다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있어요. 또는 인공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복음을 두고 바울이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위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교회를, 진리를 전해야 되겠죠. 근데 인터넷도 굉장히 많이 선점이 돼 있어요. 나쁜 것으로. 아주 뭐 저는 인터넷 잘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너무 불안하고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것도 참 많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나쁜 것도 참 많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계가 인터넷에 참 많이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사회에 좀 뒤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또 복음을 들고 직접 그 땅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위성을 통해서 선교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튼 로마는 그들이 다스리는 신민지에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분부만을 세웠어요. 헤롯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이 어떤 그이 반란의 소지가 많고 또는 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로마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겠습니다. 이러면 총독 빌라도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 이렇게 있으면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출신 이 헤롯을 에돔 출신이죠. 에돔 이 헤롯이 실상은 이 자기가 유대인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족박 조상에 보면은 이방 사람인데 아무튼 유대인으로서 그가 헤롯이 이 술수가 많고 그리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책략이 탁월해서 헤롯이 스스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실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그것을 따내요. 돈을 주고 따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수순을 따냈는지 모르지만 그냥 아마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내어서 그가 와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지역들,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헤롯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이 세명 있었는데 세 명에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의 땅 지역이 세 헤롯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실상은 굉장히 예민한 곳이에요.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예전에 또 성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는 빌라도가 직접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여기에 살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맞고 이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 지중해가 있어서 언제든지 로마로 가기 편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의 관저가 있고 감옥도 있고 관저가 있고 그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그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 이게 막 복잡하게 엉키지만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다스리는 총독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든지 예민한 지역은 있었고 그 외의 지역은 친로마적인 로마의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또 다스리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정복당한 지역에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구별이 되지만 실상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하고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층의 빌부터 사는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로마를 인정하고 로마를 선호하는 그런 로마의 권력층과 그 다음에 독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암살하기도 하는 그런 그이 열혈당과 비슷한 그런 독립투쟁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또 자연히 부유층과 또 가난한 계층이 있었고, 또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득권과 또그 비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됐냐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좋은 똑똑하고 충망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와 좀 비슷한데, 그래서 이 바벨론의 혜택을 많이 주고, 그리고 준 많은 그 혜택을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여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총독을 보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 페르시아는 다른 정책을 폈어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벨론 시대 때 성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겼는데요. 회당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직장도 줬는데, 좋은 직장들, 대개 이제 이 금융 쪽에, 고리대금하는 금융 쪽에 직장을 줬거든요. 근데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서 이 바벨론이 정복당한 이후에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다 돌아가라, 머리 아프다, 다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조공을 바쳐라, 너희가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의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로 돌아가 귀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 귀환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뭐 왔을 때는 왕비 폐위하고, 뭐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할때 이제 뭐 죽으면 죽이라 했던 것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고,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고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곳곳으로 흩어져 이쪽으로, 동방으로 온 사람, 중국에 온 사람도 있고요, 중국까지 온 사람도 있고, 중국의 그 차이나라고 그러죠, 중국을 차이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차이나가 실상은 진화죠, 진화. 이걸 중국 발음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영어를 한국으로 막 바꿀 때 진화인데, 이것이 그 신임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신임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이 신임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실상은 남쪽을 말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이 팔레스타인은 남쪽을 말한다는 그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이 중국의 같은 이 중국 쪽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설 중에 하나인데, 설이에요. 누구도 모르지만 설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때 많이 흩어졌어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실상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자주 나오는데, 본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분류하고, 본토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흩어진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헬라 쪽, 헬라 제국 가운데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사상적 상황에 보게 되면, 이 본토 유대인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시부리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시부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 흘러졌던 헬라 로마의 사고와의 차이가 뭔가? 시부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있는데요, 시부리적 사고는 신 중심의 사고예요. 신 중심. 근데 여러분 그 헬라적 사고 보면요, 헬라 로마 신화 보면 거기 신들이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이 누구를 굉장히 닮았어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가지고 이 신들이 외도를 하고 말이죠, 바람을 펴가지고 그 여자 그 부인신한테 이렇게 야단 맞고 도망가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신들이 보면 여자들이 셋이서 말이죠, 뭐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요, 누가 예쁜가, 이 사과를 주는 사람이 제일 이쁘다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 그러니까 신이 인간 같아요. 인간은 별다를 게 별로 없어요. 심센 것도 그렇고, 서로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음모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상은 시부리는 신 중심의 사고라면, 이 헬라적인 사고는 어떤 거냐면 인간 중심의 사고가 또 많이 있어요.
히브리 사고는 관계 중심의 사계.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족보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 족보? 족보를 따지고. 이 성경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나를 추적해가는, 나의 뿌리가 어디냐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내가 아이를 뵀어요. 아이를 뵀을 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제 이름은 이제 종길인데 제가 성경의 이름을 가지면 참 좋겠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뭐 요한, 뭐 요셉 뭐 그런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이 벌써 그런 것을 딱 나타내주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애 이름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뭐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그러셨어요. 아, 참고로요. 저희 아버님 좋은 분입니다. 제가 가게 중에 좀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제가 너무 아버님은 좀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님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이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허락을 받았는데 근데 정작 아기를 딱 낳았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면 붙이고 싶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그 이름으로 제가 출생신고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님 화를 내면서 그 무슨 이름이냐는데 제 교회를 늦게 다니셨거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요한인데 했더니 그게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인데요. 사랑이 많고 했더니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림자로 지내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서 학년을 따져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너는 너가 그냥 태어난 자냐 이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냐 하면서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진원이에요. 원자 돌림을 따라가지고. 그게 아주 어렵고, 이게 어른들 마음에 아무 생각 없다가, 딱 아들이니까 막,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 좀, 예전 어른이니까, 딸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아들한테 되니까 뭐, 거기에 올려야 되고 뭐 하면서, 응? 너가 그냥 태어난 줄 아냐, 뭐 하면서 뭐 막,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보면 관계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난다 그것이 있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되죠? 레위 지파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레위 지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야곱의 마지막 기도 때부터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게 그거예요. 이 유다나 레위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제 해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레위는 이 아브라함보다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한참 밑에 있죠? 이삭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샬렘 왕인데, 그다음에 누군지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족보, 이 사람의 위가 누구고 어떻게 태어난지가 없어요. 창세기 보면 안 나와 있는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이 족보를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그 한참 후에 나오잖아요. 한참 후에 나온
레이가 높겠나, 멜기세덱이 높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요지가 히브리서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상 레이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 된 일반 제사장들보다 더 크다, 더 높다, 그리고 더 영원하다. 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누가 국회의원 돼도, 제가 소설에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국회의원 돼도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입신양면한 사람입니다. 노력해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내가 다 아는데, 옛날 그 쌍놈 자식이야. 뭐,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고향에 가서 그걸 받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 달라졌는데요. 테레비에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에이즈에 걸렸냐면 하면서 뭐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욕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10년 전에는 욕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거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화해시킨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대요. 무슨 부부싸움은 게 잘났다고. 지금 말이 좀 거친데요. 사랑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가.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근데, 그러면은 그 자기 아들 에이즈 걸린 거 얘기하면 사람들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그런 걸 얘기하면 감동을 받고 아 조심하는가 저래야 되는구나 저렇게 아들이 걸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냈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출신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개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보다도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어느 지파냐가 중요하지만 엘라적인 것은 그 당사자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능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죠. 느낌 중심의 사고예요. 느낌 중심.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사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박서방 이제 부르는 게 저기 멀리 있는 박서방 부르는 박서방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서방이에요. 그러면 왜 이서방? 박서방 내 놀러 갈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언제 올래? 그러면 이제 이서방이 뭐냐면 저녁 때 갈게. 그러면 이제 어여와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다 통해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님에게 제가 형제님 제가 이번 주에 방문할게 그러면은 형제님 언제 오시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대충 뭐 평안한 날 저녁 시간에 좀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 저분은 네 그러세요 목사님 돌아서서 우리 형제님은 안 그러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뭐 나는 시간이 많은잖아요. 그게 뭐야? 언제 온다는 말이야? 뭐 저녁 때가 언제? 저녁 때가 뭐 다 자기 시간이야? 뭐 그런 게 벌써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그 전에 그 이 집으로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집 길 가르쳐 줄 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절로 쭉 가서 저기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가가지고 애가 답답해가지고 어딜 말하는지 모르는 게 실상 우리는 저녁 때 간다는 게 일상적인 뭐 해뜰 때 갈게 해질 때 갈게 그래도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히 몇 시에 간다 또는 뭐 몇 분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시계들을 안 맞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은혜가 많으면, 설교를 길게 하면, 오늘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요즘 한 시간만 넣으면 교인들이 자꾸 시계 봐요. 목사님이 뭘 볼까봐 이렇게 시계 봐요. 길어지면. 우리가 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뭐 그런 건데.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굉장히 느낌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요. 대신 히브리는 어떤 동적인 그런 사고들을 많이 갖는 반면에 헬라적인 사고는 공간적인 사고들을 많이 가져요. 시간도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른 이 시간이 그냥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그냥 와닿는 거예요.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적인 사고는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맞다. 근데 오늘 내 하나님은 뭐냐? 그거를 좀 따지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진행형적인, 이거는 뭐냐? 과거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렇게 되죠.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시간은 진행형적인 것이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편히 갖는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진행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시간, 이렇게 과거, 현재 진행되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써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 지점에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요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시장 이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또는 지금의 어느 한 시점,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점, 내가 주님과 교제를 했던 그 시간의 그 직점에는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기술할 때도 꼭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장은 사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실상은 내가 받는 그 시간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진행형적인 시간이 있고 그런 개념이 있고, 한편은 내가 주님을 딱 만난 그 시간에 그 개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10년 연애하고 1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나 그 진행되어진 그 시간도 있지만, 제가 아내에게 처음 프로포즈를 했을 때 12월 1일, 그 12월 1일날 그때 제가 이제 결혼하자고 그랬거든요. 그 12월 1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날도 있지만 그 12월 1일이 은혜가 아니라 의미가 딱 있어요. 4월 22일이 이제 결혼했거든요, 우리가. 제 핸드폰에 사진도 있는데, 그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많은 날이 있지만 그 날이 내게 의미가 아닌가.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의 개념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를 들어 죽는다, 죽었다, 유대인들의 죽었다, 그것은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잔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딱, 우리가 잠을 들면 밤에 딱 잠자죠. 잠자고 아침에 깨어나요. 그러면 잠들었을 때부터 아침에 깨어날 때까지는 내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만약에 시계가 없다면 내가 그만큼 지났는지, 몇 시간 잤는지를 몰라요, 시계가 없다면. 헬라적인 사고는 그 사람이 4시간을 자거나 5시간을 잔 거예요. 누가 죽었다가, 1월 1일에 죽었다가 뭐, 한 10년 뒤에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은 10년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그 잠잤다 깨어나면 그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잤다 깨어나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년이나 100년이나 또는 1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는 이 진행의 시간으로 보는 거지, 실상은 유대적인 사고에서는 그냥 내가 잠자고 깨어나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멀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것처럼 잠깐 잠자고 깨어나면 주님을 만나는 거. 그 중간에 있는 긴이 진행되어지는 시간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실상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 논리죠. 이렇게 좀 달라요. 히브리적인 사고나 헬라적인 사고가 또 다르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죠.